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이용해 몬스터를 잡는 게임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죠. 이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려시대 행궁의 모습을 구현한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했습니다. 보도에 전진아 기자입니다.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에 위치한 사적 해음원지. 고려의 수도 개성과 남경, 즉 지금의 서울을 오가던 사람들을 위해 지은 숙박시설입니다. 이 가운데 왕의 행차를 위해 지은 행궁 모습을 볼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됐습니다. 해당 앱을 실행한 스마트폰으로 실제 행궁터를 비추면 가상의 건물이 화면에 나타납니다. 증강현실 기술이 유적지 현장에서 구현된 건 국내에서 처음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고려 전기 건축물 유적지는 해음원지가 유일하고요. 관람객들이 이 유구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현장을 찾는 분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복원을 한 거고요. 고려시대 건물로 추정되는 모습으로 외관뿐 아니라 돌바닥과 나무 기둥, 방 내부까지 보입니다. 예산이나 고증 문제로 실제로 복원하기 어려운 유적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. 파주시는 예산 2천만 원을 들여 한국문화유산 콘텐츠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 해당 앱을 개발했습니다. 그 위치에 따라서 그 3D 모델의 방향을 바꿔주는 이런 형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GPS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현장에 대한 몰입감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현실성이라는 부분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파주시는 해음원지 전체로 증강현실 복원을 확대하고 앱을 활용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진합니다.